그럼 다시 한번 주제, 똑같은 맥락이야. 주제, 빈칸 다 똑같아. 주제 찾기로 한번 와봐. 빈칸 주제가 어딨냐. 자, 주제 찾기도 똑같이 할게. 주제가 니네 이제 영어 배울 때 뭐 마지막 문장이 있다 이런 건 이제 버리고 일단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첫 문장이야. 주제도 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제는 처음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첫 문장을 잘 보고 첫 문장에서 요번에는 중심화제가 중요해. 주제 문장이 되려면 첫 문장에 들어가 있는 앞으로 이 논의할 대상 대상이 무엇인지가 일단 선택지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해됐니? 그런 다음에 중심화제가 주어로 온다고 치고 우리가 첫 문장에서 서술어 B가 있다면 이 범위로 읽어가면 돼. 근데 기본 조건이 얘는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 쉽게 말하면 뭐냐? 아까처럼 이게 농사의 기술에 관한 얘기다. 그럼 농사 기술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뭐? 그게 우리 소작농, 가난 농부들의 어떠한 농사권을 자주 유지한다. 이렇게 이게 비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찾기 이전에 일단은 대상으로서 중심화제를 제대로 넣고 있는가. 이거부터만 찾아도 굉장히 답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뭐 잘 찾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고 오답률 중시로 뽑았어. 작년에 9월에 최고 이게 1등이었대 답안이.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건 아니고 그 문제집에서 보여준 거 다시 말하지만 연습을 하면 돼. 연습 충분히 쉬운 단어만 가지고 이거 한번 잘 봐. 어떤 사람들은 요건 구조 우리 어떤 사람들은 believe that 이거 나오면 뭐니? 이거 통념이야 통념 통념 비판이야 이거에 반대능이라는 거지. 아, 우리 국어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A를 B라 생각한다, believe 믿는다, 간주한다. 오케이? 이런 거 나오면 이 글의 진짜 주제는 뭐야? 파트가 나와야 되고 파트 뒷문장이 이거 주제야 그냥. 이거 0.5초 만에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아니, 통념. 아, 그죠? 오케이? 야, 그럼 봐, 여기 지금. 어떤 심리학자들은 믿는다, 무엇을 통찰력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그 뭐, 회장님 만나가지고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한 게 통찰력에 관한 건데. 통찰력이 어떻게 키워지는 건가? 이런 얘기. 그 역시 회장님다워. 그, 나의 그 철학적 논점에 지지 않으시더라고. 내가 꺾으시려고 계속 과학까지 끌어들이고 막 이랬는데도 아우 막 다 따라오시더라고. 어쨌든 그 주제가 통찰력이었어. 통찰력 어떻게 키워지는가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회장님과 더불어서 말했지만 다섯 명 회장님 다섯 명 모아서 깍두기 나까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으로 토론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요번 6월은 내 책으로 그래 나온 책으로 하겠다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떠드는 얘기를 가지고 본인이 그냥 하나하나의 작은 기업을 자꾸 만들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던데. 자, 봐 이거 잘 봐 이거. 통찰력은 뭐의 결과다. 아까 똑같은 얘기네. 뭐뭐뭐의 재구성한 거의 결과다. 뒤에 몰라도 돼 사실은. 봤더니 어떤 문제에 관한 재구성. 그게 뭔데. 봤더니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진보가 없는. 그런 기간 이후에 재구성한 결과다. 통찰력은.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믿지? 너무 포커싱 해가지고 과거에 과거 경험에 그리고 거기에 매몰돼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정체기. 여기까지 쭉 해보면 간단하게 과거에 너무 매달려서 더 이상 이제 발전할 수 없는 정책이 이후에 그 문제들을 재구성한 게 통찰력이라고 사람들은 믿는다. 나 때려치고 그러면
중심 화제는 뭐니? 통찰력이잖아. 중심 화제는 통찰력. 비는 뭐니? 어쩌고저쩌고를 재구성하다. 구조 해봐. 이거 만들어 볼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통찰력은 A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정책이 이후에 그런 문제들을 풀지 못한 정책이라는 건 더 이상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데 더 이상 뭐 진전이 없었어. 문제를 풀지 못했어. 너무 과거에 집중한 나머지 과거 경험에 집중한 나머지 이 통찰력은 그래서 정책이 후에 풀지 못한 그 문제들을 재구성하는 거라 생각한다.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라 생각한다. 이런 구조잖아. 그럼 어떤 구조가 나와야 돼? 앞에 진짜 주제가 되려면 파트. 주제는 파트. 통찰력은 똑같이 가야 된단 말이야. A가. 통찰력은 이게 아니다. 이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문장이 어려 보여도 단순한 쉽게 쉬운 걸로 통찰력은 이거는 뭐 이렇게. 그럼 답을 한번 바로 가볼까? 주제 찾으래. 그러면 일단 뭐가 들어간 것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통찰력 들어가 있는 것부터 찾으라고. 중심 화제 2번 인사이트, 3번, 4번 인사이트, 2, 3, 4를 답의 후보로.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 답의 후보는 2번, 4번이 좀 더 압축되는데 봤더니 뭐냐면 인사이트는 통찰력은 분석적인 사고로부터 얻어지는 거라는 거의 중요성. 그러면 이건 뭐야?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 사고냐. 3번은 인사이트. 인사이트는 뭐 한다? 새로운 감각을, 새로운 지각 또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데에 기여한다. 이건 2번, 3번 아웃이지. 왜? 지금 문장은 통찰력은 무엇이냐 또는 통찰력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뭐뭐의 결과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찰력이 결과가 돼야 되는 거지. 통찰력이 결과. 첫 문장 다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란 말이야. 자, 통찰력은 뭐뭐의 결과다.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그러면 통찰력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것이 통찰력을 얻는 방법이 되잖아. 그러면 첫 문장을 봤을 때 이 글은 선택지 중에서 일단은 통찰력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지 중에서 이 통찰력을 얻는 방법에 속하는 단어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봤을 때 2번은 뭐라고? 이거는 오히려 통찰력이 누구한테 기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문장 구조가 다른 거지. 이해했니? 통찰력은 뭐 새로운 지각,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데 공헌한다. 그걸 하는 게 말이 다르잖아. 통찰력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얻어진다가 주제지. 범주가 통찰력이라는 게 새로운 걸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건 아니지. 이 구조, 문장 구조가 다른 거 알아? 이 말이 다른 거? 되고 알겠어? 3번. 봤더니 얘는 그러니까 답의 후보는 얘네 둘이 가야 되는 거지. 정반대지. 왜 정반대니? 인사이트야 일단은. 인사이트 똑같아? 똑같아. 근데 얘는 뭐가? 인사이트를 통해서 얻어진다지. 그럼 얘는 하나로 가야 되지. 요 논리적인 하나하나의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 얻어진다. 얘는 이런 분석적 사고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Separate. 그럼 둘 중에 하나 답을 해야지. 같은 범주 속에 움직이는데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찍더라도 우리 지금 선택지도 같이 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 니네는 뭐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 이제 사실 바로 왔다면 아 이거는 통찰력 얻는 방법은 분석적 사고와 이로 붙어있는 건가? 분석 사고로부터 떨어지는 건가? 앞을 봐봐 그러면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해서는 왜 얘네들은 문제를 재구성한 것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할까라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내가 그 다음 문장에 별거 아닌 부사어 suddenly에다가 밑줄 쳤네. 이게 왜 그런 거니? 이 사람이 부사어 그냥 썼을까? 이건 갑자기 발견된다는 말은 뭐겠니? 뒤에 나오겠지만 뭐의 반대는 이게 지금. 지금 여기는 잘 봐. 여기는 파트가 없는 이상 계속 뭐하고 같은 얘기해야 돼. 재구성, 문제의 재구성이 전부 동의어야. 내가 풀지 못한 문제를 딱 구성해 놓으면 바로 갑자기 새로운 못 풀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지. 이게 써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왜 하냐면 아까 분석적 사고는 그럼 갑자기 생기는 거니? 아니잖아. 이것 저것 이것저것 막 연관관계를 연구하면서 이게 뭘까를 분석해야 그 다음에 답이 나온다와 여기는 바로 나온다. 써든. 이거야 지금 이거. 같은 말, 그 포인트가 그래서 이거야. 갑자기 발견된다.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바로 나타내는 거지. 새로운 문제 해결 못했는데 문제를 재구성해 놓으면 새로운 방법, 매너, 새로운 방법이 바로 나타난다. 바로 발견된다. 영어에서나 국어에서나 부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 오케이?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갑자기 발견돼.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생각 여태껏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해결책들로 다른 길로 유도한다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얘네도 문제가 해결된다야. 뭐 경험을 재구성해 놓으면 이런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생긴다. 다른 말은 다 문제 해결된다야. 필요 없어. 이런 말 해석할 필요 없어. 문제 해결된다? 어떻게? 갑자기. 여기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것들은 또 주장해. 계속 같은 말이야. 뭐? 재구성의 이유들, 갑자기 생기는 것들, 이것들의 이유야 계속. 그럼 해석이 안 돼도 봐, 잘 봐. 내가 왜 이걸 주셨을까? 그들한테는 특별한 지식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들을 뭐?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는데 그 문제 사항에서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데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 필요 없다. 그냥 문제만 모아놓으면 갑자기니까. 그럼 또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지? 분석적 사고는 뭐 해야 돼? 이걸 분석하려면. 그런 잘 못 썼지만 이거 저것들을 이게 뭘까라고 분석하려면 지식이 필요해. 경험이 필요해. 근데 얘는 계속 반대로 가야지. No. 그런 거 필요 없어. 모아놓기만 하면 갑자기야. 이런 얘기거든. 이게. 이해했니? 자, 이거 자꾸 연습해야 돼. 나 사실 솔직히 10년치 니네 빈칸처리는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시간만 있다면. 내가 너무 남의 영역을 넘나드는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는 것뿐인데 이거 연습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해석 잘하는 거 분명 중요해. 근데 수능에서는 그 이 지금 구조로 봤을 땐 해석 능력이 등급하고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들이 안 맞아. 그냥 퉁 쳐서 비문학으로 이거니까 이 범위 이거로 가는 게 훨씬 답 찾는데 빠르고 정확해. 내가 그렇게 찾은 거니까 지금. 이거 어디 보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문제는 사실상 여기 봤더니 똑같은 말이야. 경험으로부터 브레이크 아웃. 그냥 깨버리는 거야. 경험 필요 없다면 똑같은 말은 지식 필요 없다면. 영혼을 갖다 뇌부로 둬야 돼. 방황하게 그냥 자유롭게 프리하게. 경험이나 지식에 구속하지 말라 이런 뜻이야. 이게. 근데 결정 다 우리가 예상한 게 나왔잖아 이제. 앞에 다시 한번 볼게. some 이거 알아도 이거라면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는 시간 바로 그냥 이 뒷문장이 답이어야 되는 거야. 봐 뒷문장. 근데 어떠한 실험적인 연구를 계속한 사람들은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면 실험 결과가 주어 당연히 통찰력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다? 이거의 결과다. 보편적, 논리적, 분석적 사고의 결과다. 이게 답. 이거 말하려고 하는 문장 구조 똑같잖아. 봐. 왜 또 문장 이 접속사가 나왔으면 왜 문장 구조가 똑같은가? 뭐뭐뭐뭐의 결과다. 인사이트는 앞에 문장 첫 문장도 봐봐. 뭐 인사이트는 뭐뭐뭐뭐의 결과다. 문장 구조가 똑같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접속사가 나오면 문장 구조가 같아야 되거든. 이게 핵심인 거야. 또 아니고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는 말이 없지만 논리상으로 봤을 때 어널리스틱 이거 씽킹이라는 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 시간적인
그런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많이 나온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정확히 쓴다면, 이 글을 쓴다면 뭐야? 이러한 긴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다. 난 이렇게 쓸 것 같아. 그래야지 앞에 써든니하고 맞는 거야. 논리 구조가. 이해됐니? 어. 자, 어쨌든 뭐 똑같은 얘기지 뭐 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 분석적인 사고를 하면 하는 동안 뭐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지식이야. 그런 새로운 정보들은 또 뭐다? 그것을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싱킹을 하는 사이에 이런 새로운 사고가 정보가 불러일으켜지는 거지.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새로운 정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정보가 어디에 기여하냐면 다른 지각, 관점을 가지는 데 기여하고 그것이 바로 문제를 찾아내는 데 해결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문제 솔루션을 찾아내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아라는 경험. 이 아라는 게 뭐니 그럼? 통찰력이라는 거지. 통찰력이 쌓이게 된다는 거지. 그냥이 안 되고 이건 시간적인 과정을 거쳐서 온다는 거지. 분석을 해. 분석을 했더니 결국은 그 분석하는 과정에 새로운 정보가 생겨. 그러면 새로운 정보라는 건 남과 그전 과거 경험과는 다른 사고를 만들어줘. 디퍼런트 이 사고 관점을 만들어줘. 그 관점을 통해서 아 이거였구나. 아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주제는 앞에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아주 쉽게 간다면 이건 몇 초 만에 간다면 이 문장 구조 때문에 파트가 나와야 되고 파트 D가 주제가 되는 거고 문장 구조상 파트는 이거의 반대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두 번째 문제도 볼게. 자, 두 번째 문제도 니네가 딱 요번에는 이제 독해하는 방법 중에서 잘 봐. 여기 봤더니 어떤 지도상에서의 라인의 정확성. 이거 콤마야. 그리고 봤더니 계속 콤마야. 그럼 논리상 뭐니? 전부 다 지도상에 나타나는 요소들 말하는 거지. 라인. 지도에서 라인, 지도에서 좌표, 지도에서 뭐 단어들 다 어려워.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것들. 축적 뭐 다 이런 시스템이야. 축적, 어떤 상징들의 연속성, 일관성, 다. 그리고 어떠한 지명의 이름, 그동안 사용해왔던 지명들의, 이거 중요해,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정확성,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또, 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의 어떤 축적, 스케일의 정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부터 중요해. 이런 것들은 모두 앞에 것들은 모두 지도한테 주는 거네. 뭐 그 지도가 과학적 정확성과 엔드 그리고 객관성이라는 아우라를 부여해 주네. 그러니까 니네가 앞에 거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걸 니네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퉁쳐서 이거는 지도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이 이게 A가 지도한테 과학적 정확성과 객관성을 아우라. 근데 아우라는 뜻풀이 뭐 해줬겠지만 아우라, 기운, 분위기. 아주 이게 객관적이라는 분위기를 부여하는 거다. 그런 요소 축적도만 봐도 야 정말 지도는 과학적이야. 정확해. 정말 지도는 객관적인 거야. 우린 중요한 게 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이제 앞으로 지도가 정말 어떻게 이게 객관적인가 얘기하는 건가? 라고. 그럼 이제 니네가 답을 찾을 때는 어디에 오더라도 이제 들어가는 건 지도의 객관성. 이게 A로 오면 돼. 정답을 찾을 때. 지도의 객관성은 그래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B가. 그럼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는 머리에 니네가 우리 비문학 할 때 객관성, 정확성이 나온다면 혹여 파트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이런 것도 고민하고 혹시 나온다면 아직 모르겠어. 우리는 이제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애들이 어떻게 객관성을 보장해줘?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네. 지금 봤더니 어? 자, 그랬는데 바로 접사가 뭐가 나와? 이게 나오네. But 똑같아. 그러니까 바로 뭐가 보이니? 주관성 보이잖아. 주관적 해석. 이게 뭐가 있으니까? 객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앞으로 이 글은 뭐와 뭐의 관계야? 객관과 주관의 얘기인 거야. 범위가 확 줄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바로 또 주제 제목 선택지로 가볼까? 자, 봐. 이건 뭐야, 이거는? 지도에서의 뭐? 그런 신뢰, 가치로부터의 권위? 객관하고 주관 얘기 없잖아. 2번은 뭐니? 정치, 사회적인 충돌, 지도에 의해서 객관, 주관이 아닌데? 3번, 일단은 니네가 고르더라도 3번과 5번 중심으로 올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거의 범주는 지도에서의 객관성, 주관성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4번, 이건 뭐야? 지도를 정확히 만드는 데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들, 컨디션, 조건들? 아웃이네. 그럼 일단은 객관성과 주관성에 관한 얘기. 그러면 여기 봤더니, 아, 왜 답을 3번을 하고 싶니? 둘 다를 갖고 있잖아. 다 끝났잖아. 앞에 첫 문장이 지도는 이런 요소 때문에 객관적이다. 근데 그렇지만 주관. 그러면 지도에서의 객관성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주관이니 객관이니. 사상이니까. 주관적인 건 사상, 이념. 끝이야, 그럼 답 이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으로 보이지? 아까 그렇지만 주관. 끝, 답. 오케이? 아, 이게 지금 논리로 보는 거 아닌가? 논리로 보는 거. 그럼 여기는 뭐야? 우리 봤더니 창조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 아니? 이 지도가 지도의 주관성, 지도의 객관성이지 창조적 지도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그럼 답은 그냥 그것만 봐도 1번, 3번이 되는 거야. 다시 가볼게. 바로 찍으라는 건 아니야.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야. 문장이나 단어가 복잡해도 첫 문장의 범위를 잡고 그런 다음에 접사가 있으면 접사와의 관계를 보면서 그 범주를 고려하면 선택지 답도 그 범주 안에서 이렇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야. 근데 비록 주관적인 어떠한 해석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자, 지도를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들 완성 제작된 여기 잘 봐. 이게 또 중요해. 제작들이 이거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해? 뭐뭐처럼 보이다지. 뭐뭐처럼 보이다는 건 그렇다 아니다야. 아니다잖아. 그래서 그들의 권위, 권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 아주 진실. 뭐 어떠한 세계라든가 또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이해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세퍼레이트, 완전히 분리된 채 어떤 세계, 어떤 권위적인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처럼 보여. 다 완성된 것들은. 근데 그런 객관적인 그런 요소들이 결국 뭐다? 그런 그걸 보여줄 수는 없다. 그걸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혀 이 말은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도는 전부 다 뭐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영향을 다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다 받다. 주관적인 영향을 받다. 이런 얘기잖아. 벌써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봐, 그래서 그런 어떠한 방대한 믿음 다 분리되어 있다. 이해관계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고 철저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은 예를 든다면 이게 중요한다는지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뭐라고 해서는 밖으로 드러난 객관성. 이거 밖으로 드러나는 해석해야 되거든. 그래야 답을 찾거든. 밖으로 드러난 객관성. 오케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도가 파워풀한 캐리어, 운반자는 이데올로기를 운반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능 정확히 말한다면 이 however 근데 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사실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 수능이니 모의고사니. 수능이네. 수능도 오류를 보면 이게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봐봐. 요 however 여기가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여기로. 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이 문장이 먼저 와야 돼.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이 와야 돼. 정확히 말하면. 지금 논리구조가 계속 뭐냐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걔가 주변의 것들로부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그런 명백한 눈에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객관성은 이거지? 그거는 오히려 우리들을 하여금 파워풀한 이데올로기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게 나온다면 이데올로기 전달 안 한다고 돼야 되거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 않게 이 지도들은 사실상 뭐야? 영향 어디에? 그 세계, 뭐 그 세계들의 세계관에 봤더니 그들을 만드는 사람이나 또는 아마도 더 심하게는 그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게다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밑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이게 핵심인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however 이게 진짜 핵심. 다시 말하면 야 지도 객관적으로 보이지? 하지만 그것들은 객관적이지 않아. 그 속에는 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야. 지도 밑에는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다시 뭐야? 이 사람들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야. 그걸 전달하는 거잖아. 정치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지도에 들어간 것이지 지도 자체가 눈으로 보이는 그 객관성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됐어 내가 볼 때. 다시 한번 잘못됐더라도 우리는 답을 맞춘다면 첫 번째 봤을 때 뭐가 보였어야 되고 객관성 그렇지만 주관적이라는 게 보였어야 되는 거고 그럼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다른 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얘네들은 명백한 그런 객관성조차도 이념을 전달하는데 그 이념 그럼 차라리 이걸 뺐어야지 하우에버가 그 이념이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그들 밑에 숨어있는 지도를 만드는 자들의 주관과 지도를 만드는 자의 후원자의 주관과 정치나 경제라는 여러 상황들의 여건들이 주관들이 이데올로기가 몰래 밑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반영돼 있다. 이게 전체 맥락이야. 오케이? 이해됐니? 자, 난 지금 쉽게 푸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내가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답을 고를 때도 어떻게 봤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 제목. 자, 제목도 주제하고 똑같아. 자, 이것도 어떻게 굉장히 쉽게 푸는지 봐. 범주를 보란 말이야, 범주를. 자, 작년 수능 23번이래. 그나마 제목 분야에서 제일 어려운 거. 자, 첫 문장 봤더니 개인적인 저자들, 개인적인 저자나 또는 포토그래퍼, 사진가들, 그 개인적인 사진가들은 그들은 뭐야?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다. 뭐? 평생 동안. 그리고 그들의 상속자들이 뭐야? 권리를 70년. 그들의 창조자들이 죽은 이후 70년 동안 가진다. 안 끝났어. So. 그래서 어떤 출판들은 최소 바로 뭐다? 125년. 그 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저작권의 상태를. 이건 좀 논리비약인데? 이거는 뭐야 그러면 한 70년 산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지 사람이 여기에 70년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글을 갖다 베끼기 바빠가지고 그럼 합쳐서 125년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가 뭔가 할 때 이 두 개 합쳐서 125년이 넘어가야 이걸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다는 말이야 근데 그런 건 계속 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난 이게 보였지 그 다음에 점 이 첫 문장 해석을 못했으면 이거 지적재산권이라는 걸 잡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 지적재산권이라고 이게 나온다면 야 지적재산권에 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이야?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어디까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거야? 범위? 어느 한 책에서 뭐 10페이지만 또는 3분의 1만 보장할 거야? 3분의 1은 뭐 10거야? 또는
지적재산권을 얼마 동안 보호할 거야? 그래서 결론은 아주 쉽게 이거 봐야 했는데 이어지는 게 또 duration, 기간이야. 끝났어, 이거는 그러면. 범주가 뭐가 된다는 거야? 지적재산권의 보전 기간이 일단 핵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 기간 그리고 어쩔 거라고 이렇게 돼야 될 거란 말이야. 이거 이해하니? 너네 볼 때 이런 거 보니? 너무 쉬워서 안 보니 이런 단어들은? 자, 여기까지 여기 뒤에서 안 하고 난 요거 보 있단 말이야. 딱 보는 순간 지적재산권 어떻게 해? 근데 봤더니 어떻게가 아니고 계속 연도가 나와. 아이고. 여기 봤더니 뭐 70, 125 이렇게 나와. 아, 그럼 기간이구나. 그럼 이거 앞으로 할 때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간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선택지 답으로 와서 봐봐. 왜 2번하고 5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 기간이니까. 기간. 카피라이트 보호를 좀 더 길게. 기간. 5번은 뭐야? 카피라이트 똑같은 말인데 이거 롱걸 똑같은 말로 더 확장. 기간. 그 다음에 답을 골라야 되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나머지는 1번. 뭐야? 카피라이트를 보호하는. 원래 우리가 말해지지 않은 가장 근원적인 카피라이트의 그 보호법. 이런 건데. 필요 없고. 이건 뭐니? 3번은? 이건 뭐야? 이건 범위지 커버리지니까. 어느 범위까지? 제한을 두지 말자. 카피라이트의 범위를. 범위에 관한 얘기인 거, 이거는. 4번은 뭐에 관한 얘기니? 저작권을 보호했을 때 누가 웃을 거냐? 누가 이익이냐? 이런 얘기잖아. 그 사람이 저작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지, 종류. 이거는 카피라이트를 뭐, 우리가 연장했을 때 진실로 우리는 그 보호와 제작권을 보호가 되는 거나 또는 뭐, 창조성에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지. 기간. 그럼 2번은 크리에이티브. 우리가 봤더니 자 카피라이트를 보호하면 더 길게 하면 할수록 뭐야? 우리는 창조성을 더 도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네. 길게 하라 창조성을. 여기는 우리가 기간을 연장했을 때 과연 보호와 창조성이 보장이 될까? 이런 얘기고. 그럼 답은 2번하고 5번 중에 하나로 골랐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번, 5번 중에서도 왜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될까? 아니, 난 문장 구조로 얘기하는 거야, 문장 구조. 니네가 대충 이런 거 넘어가니까. 이거는 주어가 뭐니? 뭐로 가야 되는 거니? 크리에이티브. 이건 주어가 뭐로 가야 되는 거니? 차원이 달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 이 얘기는 저작권을 늘렸을 때 그 효과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창조성이 주고 창조성. 이건 창조 어떻게 하니? 창조가 뭐와 관련되어 있니? 이런 얘기고 얘는 주체적으로 카피라이트를 늘렸을 때 그 다음에 창조성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가 다르잖아. 안다 쌤? 모른다 쌤? 응? 몰라?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봤더니 카피라이트 보호, 이게 지적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점점 증가되고 있어. 그렇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 70년 이게 표준이었는데 봤더니 뭐냐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협회가 있나 봐. 1998년.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걔네들은 자꾸 증가시켰어. 뭐 50년이라는 것을 뭐 또 추가한 거지. 만약에 1976년 도에 만들어진 그런 저작권에 실현됐을 때는 50년. 그런데 더 추가돼서 지금 거시기가 된 거지. 50년에서 70년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답이 없어. 우리 그거 보면. 우리의 포인트는 보호했을 때 정말 보호가 되는가와 그 다음에 창조성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뭐 쭉 뭐 이런 얘기. 봤더니 이 내용 봐도 자 우리 실제로는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아마도 바로
다국적 출판 회사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도 한번 더 볼까? 자, 그 뭐야? 그런 규정을 지지하는 자들, 확장하는 거. 카피라이트를 확장, 뭐야? 그 지적재산권을 확장하는 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걸 좋아할 것이다. 자, 증가되는 걸 방어하는 걸 좋아할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한 배고픈 작가들 그리고 가난한 후손들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제 뭐야? 더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이익을 보는 것은 그들이 아니고 가난한 작가도 아니고 가난한 후손들도 아니고 결국은 번역해서 파는 다국적 출판 기업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연장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니? 이거지. 엔드. 그리고 주목해라. 우리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그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가 출판을 좀 더 격려하는 것, 좀 더 출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다. 창작적인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이런 저작권들은 뭐냐면 뭔가로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시간 한계를 둬야 된다. 왜냐하면 봤더니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좀 지나간 작품들이 뭐 연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데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리적인 제한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그 개판인데 어쨌든 두 가지 저작권을 인정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작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작품을 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고, 남들이 베끼면 쓰고 싶지 않잖아.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작품들이 지나갔지만 활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지나간 작품이지만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데 녹아들어가서 연합해서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결론. 그래서 자, 쉽게 찾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는 것처럼 첫 단락에서 요거 찾아내면 좋은데 안 보인다면 제목, 주제 역시 결론에 접사가 있다면 끝에가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됐네. 이게 주업으로 확장된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것은 봤더니 오히려 좌절시킨다. 뭐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행위 이런 것들, 예를 든다면 뭐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노래 가사라든가 시 같은 걸 포함한 그런 새로운 걸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확장하지는 마라. 그래서 답이, 만약에 확장했을 때 얘네들은 진짜로 강화시켜줄 수 있을까? 그들을 보호란 말은 그 저작권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또한 그리고 창조성에 방해는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거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